선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대리. 이게 대리라는 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률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게 변호사죠.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라고 부르고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변호사를. 그래서 이 대리를 한다는 것은 대리의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돼?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그 대리, 예를 들면 낙찰가를 1억을 써내든 2억을 써내든 3억을 써내든 개업공개사가 써내면 그 위임을 한 사람이, 낙찰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한다고요. 그 만약 사기꾼이라면,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 네 마음대로 써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양심껏 알아서 써내도록 허용을 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사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그때 취지는 모든 지금 권력이 변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도 대리권을 허용했습니다. 그 대리권을 허용했지만 무한대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곱 가지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 이것도 소송 절차거든요.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일 변경 신청, 경매 연기해가지고 다음에 한 달 후에 해달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일을 변경하는 것도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개만 대리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4번에 있나요? 34번에 있습니다. 보증금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입찰표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승인 매수 신고 대신 할 수 있고요. 떨어지면 1등, 2등 못하면 보증금 돌려주는 것, 돌려받는 것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차주택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에 있는 지위를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주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해놓으면 보증금 안 돌려주죠.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안 돌려주잖아요.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요거는 구임대주택법이고, 요 구임대주택법이 지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세입자들이 무조건 자기 집 경매 넘어가면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고요.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사기 당한 사람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근데 그 참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세입자들은 잔인하다고 하더라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기당인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오히려 이사 가고 싶대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금 해주겠다. 정부, 지금 정부 정책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을 개정시킨 게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 채권을 정부가 허그가 인수받아가지고 돈 대신 내주고 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세 사기만 당한 사람이냐 다른 사기 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모든 사기 다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 일리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그 전세 사기 당한 피해 당한 사람들은 피해 금액이 6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자살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전세 사기 당해서 자살한 사람이. 저같이 이제 오래 살은 사람은 그 6천만 원 때문에 미쳤다고 죽냐,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젊은 분들은 6천만 원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못 모으는 거예요.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6천만 원.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세 개는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돈 안 된다는 얘기에 별로 이게 투자해봐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보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이런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왜 14일이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이 등록 요건이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개사 안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인 개업 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 부칙개공, 세 개를 개업 공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는, 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 즉 부칙개공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실제 의미는.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등록 전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래서 부칙개공은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업 개업을 안 한 사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고요.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했죠. 여권용 사진입니다. 모든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거 반명안판 사진 제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옛날에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보정도 미리 설정해야 되고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5개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5가지인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죠. 거기에 5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명문 규정은 없죠. 그러나 사실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죠. 왜? 개업 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되는데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따라서 미성년자는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죠. 중개업이 안 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니까. 자, 요게 1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5번까지 중에서 1번만 이때까지 시험에 26회도 나오고요. 그 이후로도 1번이 3번 출제됐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다만 스스로 폐업을 했는데 등록을 취소했다면 3년 안 지나도 된다고요. 왜? 폐업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지 재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입법의 취지가, 제가 물어봐서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는데요. 스스로 폐업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왜 기분 나쁘게 등록 취소하냐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개업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대법원,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그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였어요. 처음 대통령 됐을 때는. 다시 선거해가지고 이제 여당이 더 많아졌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여소야대인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더 적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선거에서는 보통은 뒤바뀐다고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고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번이 계속 대통령 5년 내내 여소야대인 경우는 제대로 업무를 할 수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은 개정을 못하니까 시행령 통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시행령 통치. 시행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대통령령이니까. 근데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스로 폐업을 했는데도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폐업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단서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이게 나머지는 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리 방식은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임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는 전자입찰이라고 했죠. 이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건카드 5년 보존입니다.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감정가격이 요거 1억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취세보다 조금 싸게 사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매수 신청드리는 세금 설명할 필요 없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인수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오는 것, 강의할 때마다 듣는 것, 자주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렵다는 거는 제가 강의도 안 했고 거의 처음 보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책에서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좀 안 중요한 것도 지금쯤은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범위를 줄여야 되겠죠. 자꾸 늘려가면 안 되겠죠.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고요. 어려운 것만 하면. 지금은 이제 항아리로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항아리처럼 이렇게 범위를 늘리다가 이제 서서히 줄여가가지고 나중에는 한 80% 정도만 딱 80% 정도 이 정도만 하면 공부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넓은 범위 할 필요 없고요. 항아리처럼 이게 좁은 거 한 80% 정도 80% 정도 하면은 80%를 다 못 맞추고 이 80% 쉬운 거 중에서 또 80%밖에 못 맞춰요. 그래도 64점은 나오잖아요. 확률적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이런 분들이 학교 간다고 너무 100%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모르는 거 나오면 가감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착하면 심리적으로 실험하더라고. 제가 돌싱글즈 어쩌니게인가 봤는데 보니까 집착하는 여자 다 싫어하더라고. 남자들 막 들이대니까 싫어해요. 오히려 약간 튕기고 이런 맛이 있어야 좋아한다고. 약간 싫은 척하고 속으로는 좋아도 약간 표를 안 내고 싫은 척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혼내, 다테마의 문화가 있어. 일본은 겉으로 막 친절하게 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는 다르다더라고요. 내심의 의사와 실제 표현하는 의사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게 특히 중개업 하려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있는 그대로 다 해버리면 진실을 다 드러내버리면 계약 성사를 못 시킨다고요. 와 이거 뭐 지금 살 사람 예를 들면 너무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지금 살 사람 엄청나게 많다. 빨리 지금 사장님한테가 내가 특별히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너무 또 노골적으로 이러면 또 안 되고 저도 못해요. 사실 말로만 이렇게 하죠. 저도 잘했으면 지금 중개업하지 강의 안 하고 있겠죠.
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요. 매수인이 시험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생소하다는 내용이 좀.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기는 합니다. 암기 프린트 그게 52번에 보면은 52번에 지금 11, 12번, 13번 지금 13번에 있죠. 요거 메뉴에 있는 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 50만원, 실비 최대 30만원인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기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약 시기는 받는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기한일.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미리 계약서 쓸 때 다 받기로 하면 미리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는 게 좋겠죠. 미리 받았다 잘못되면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받아야 되지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안 주면 받기가 쉽진 않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저게 연수계획 해보니까 개혁공개사님들이 그래서 안 주면 소송해야 됩니다. 이랬더니만 그 따위로 강의하려면 내라도 하겠다. 그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줘야지 뭐 소송하라 소리 누가 못하냐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안 주면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말이 소송이지 소송하면 피곤해요. 변호사비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아예 한 번도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아예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뭐 깎아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깎아줬어요. 뭐 깎아달라고 자꾸 하는데 막 안 해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하게 돼 서로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 의무는 없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현업에서는 영수증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법에 그런 영수증을 교부하라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돈 받으면 받았다고 매출 전표처럼 이런 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기는 주지만 그건 법에 정해진 거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할 의무는 없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중에서 6번 요것만 출제됐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시 그 표시를 제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동그라미 15번 밑에 15번 밑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 업무 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의무 X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이 중개업을 하다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가 없고 매수 신청 대리 하다가 업무 정지당하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왔다고요. 자주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고 의무도 지금 하고 있는 매수 신청 대리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특이한 게 뭐냐면 2번입니다. 2번. 우리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미리 신고를 해놓고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돼 있다면 사후 휴업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중개업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업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면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등록 간청에는 미리 해야 되고요. 그걸 좀 유념하시고. 자, 금지 행위도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1, 4, 5, 6 이거는 읽어보면 아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2번, 3번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대리인으로서 1억 적어놓고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본인 이름으로 또
1억 천만 원에 입찰하면 그래 놓고 1억 써내 놓고 1등 못 시켜줘 놓고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고 매수인 되지 못했다고 50만 원 받고 실비 30만 원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도 이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내가 1등 시켜줄게.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 달라. 안 되잖아요. 내가 두 여자한테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러면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였어요. 그 지금 요즘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허재 아들이 뭐 낙태 두 번 시켰다고 여자가 3억 요구한다고 여자를 고소했어요. 전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댓글에 보니까 두 번 낙태했으면 그 정도 주고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라 뭐 이런 게 댓글이 많더라고요. 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여자분들은 낙태 한번 하면 애 낳는 것만큼 힘들 수도 있죠. 어쨌든 결혼도 하기 전에 뭐 낙태 두 번 했다 이런 게 언론에 알려지면 다시 결혼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그럼 한번 헤어지기로 낙태하고 헤어지기로 했으면 그냥 헤어지지 또 왜 낙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도 있고 자 어쨌든 그 두 명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이렇게 하면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요. 이게 돈 빼먹으려고만 하면.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업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 자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업을 휴업하고 잘 때는 미리 신고해놓고 또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신고해야 된다 했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를 미리 휴업하고 자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미리 신고합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는 미리 하고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휴업기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암기 프린트 42번에 있고요. 자 실무교육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대학이나 전문대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교육대상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은 대표자가 받아야 됩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고요.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 등이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자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보정설정금액도 똑같죠. 그러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대리도 하려면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업하기 위해서 4억 매수신청대리 하기 위해서 4억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그럼 총 8억이 되겠죠. 따로따로 4억 이상 가입해야 된다고요.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는데요. 지도감독관청입니다.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협회 시도지부와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고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이 통지해야 되고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사항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시험에 뭐 잘 모르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적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헷갈리는 거 이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것.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협회는 또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언제까지?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에 10일, 15일 적어놨는데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요거 1번, 요거는 좀 몇 번 나왔죠, 요거는. 근데 그 외의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 다시 적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잘 이해 안 되면 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이해가 아니라 이거 10일, 15일은 숫자니까 암기해야 되죠.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나요? 49번에 보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 49번에 동그라미 4번 여기 적혀져 있죠, 이거. 요거는 어디 있어요? 10일은 암기 프린터 40번. 40번에 3번, 4번, 5번. 40번에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요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10일이 세 번 나오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다 암기할 수 없고요. 특이한 것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에 폐업하는데 수술 안 하겠다는 사람 특이하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7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암기 프린트는 44번에 12번하고 14번입니다. 12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면 절대적 취소죠. 근데 15번은 임의적 취소에 매수 신청 내리는 똑같은데 15번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다 암기해야 되죠. 매수 신청 내리는 이거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온다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정지도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휴업은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은 절대적 취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하는 사람을 업무정지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매수신청 내리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좀 특이하니까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매수신청 내리는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오직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죠? 매수 신청 내리는 해야 된다도 있는데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 1년 1월 이상 2년 이하.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내리는 청문하는 게 없고 모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사망해서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
1번에 44, 45, 46, 47번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상가 임대차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한 내용.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똑같아요, 문제. 이거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냐고요, 문제. 똑같아요. 자, 1번은 상가 임대차법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과밀액채권액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에서 3억 7천을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얼마예요? 10억이기 때문에 키워드 딱 하나만. 19억 초과하니까 우선 면제는 없다고요? 9억까지만 우선 면제 있고 10억이니까 우선 면제 안 된다고. 원래 날짜는 맞죠? 이게 날짜는? 날짜는 맞는데 10억이니까 우선 면제 안 된다고. 최우선 면제도 안 되고.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게 주택하고 상가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는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된다고 했죠. 4년 연장됐는데 나가겠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러면은 4년간 월세 다 내야 된다고.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상가는. 근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2년이 연장되는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 신규 입주하니까 전세가 싸니까 그 싼 데 가려고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요거는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거는 앞으로 개정될 수가 있다고. 주택 3개월 지나면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자동 연장된 경우는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게 맞는데, 주택이든 상가든 자기가 2년도 산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또 나간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걸로 지금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주택 상가는 안 됩니다. 이거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X라고요.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해야 돼. 안 하려면 월세 내야 된다고요. 주택은 주택이라면 이거 5번이 맞는 말이죠. 주택이라면. 상가니까 틀렸다고 5번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중간에 해지가 안 돼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해지 가능하죠.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기출 문제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올리는 거는 1년에 3번이 답인데요. 5%밖에 못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돌리는 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1할 2푼이 12%잖아요. 12%.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올리는 거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5%를 초과할 수 없죠. 깎는 거는 상한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넘는 때만 한다 했죠. 자순위. 자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하는데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해서 액수. 대금 매각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고 기한 맞죠?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말소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5개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3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답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답은 4번입니다. 4번.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면 최선순위라도 말소된다 했죠. 인수한다 X.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된다고 최선순위라도. 근데 임차권의 경우 최선순위라면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은.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라도. 뭐 전순위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당연히 말소되고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고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면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답 요거는 5번이죠. 아까 예를 들었죠. 최저 매각 가격 2억인데 1등할 사람이 2억 5천만 원 써냈다고 1등한 사람이. 그럼 2등을 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1등이 써낸 금액 2억 5천 빼기 최저 매각 가격이 매수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보다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요. 만약에 2억 4천만 원 써낸 사람이 있으면 2억 4천만 원 2등 하는 거죠. 2억 4,500 쓰는 사람이 있으면 2억 4,500.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쓰는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된다고요. 2등. 자,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매수 보증금은 자기가 쓰는 금액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10%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좀 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촉탁 등기 촉탁한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이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딱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기출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재매각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낸 사람이 또 재매각에서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시키잖아요. 되니까 금반은의 원칙에 의해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다. 한번 보증금 걸어놓고 잔금 안 냈으면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답 4번이네. 휴업을 하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답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틀린 거 4번. 휴업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휴업하면 업무정지한다 이런 말 없잖아요. 매수신청 내리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틀린 것 했는데 답 3번이네요.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재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폐업을 했는데 등록 취소되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스스로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쉬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는 것, 답 2번입니다.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습니다.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죠.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 게 중요하죠. 다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첫 주에는 다 풀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못 푼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것도 힘들면 한 열 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이렇게만 풀어도 돼요. 다 막 1번부터
끝에까지 다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개인마다 다 다른. 아, 제가 나가는 거? 아, 제가 나가는 거는 책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음 주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나갑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등록 절차 앞에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기출문제 책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분도 있네. 기출문제 책 가지고 계시면 예, 36페이지, 36페이지라고 적어놔요. 3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36페이지. 가져와요. 예, 같이 가져오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까지 가져다녀요. 그 책 집에 놔놨다고 하려고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요 안기 프린터도 가져와야 돼. 당연히. 예, 다음 달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